주시고요. 먼저 섹션 TV를 통해 그의 이상을 밝힌 윤상현 씨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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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순한 태봉인 윤상현 씨는 내조 여행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태봉 씨를 만나러 고고! 고고! 아줌마! 예? 나 태봉이! 내가 진짜 태봉이 만나줄게! 아니 이 아줌마가 나랑 헤어지더니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아 개소리야? 너무하네, 진짜 아줌마? 야, 아줌마가 뭐랍니까? 저보다 낫대는데. 정말 이 아줌마 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윤상현 씨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뭐 열심히 해도 불러주지도 않지만 섹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레지오 여왕이 엄청난 성황리에 종영이 됐어요. 이렇게 드라마를 찍으면서 행복한 순간이 없었는데 뭐 드라마를 찍고 나서도 지금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고 바쁜데도 뭐 밥을 안 먹어도 그러다가 참 살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순위죠. 그리고 놀라운 가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CF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섹션이 찾아간 날에도 광고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귀여운 표정 연기도 굿! 태봉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 내조 여행이 끝났는데 혹시 휴유증 같은 거 알고 계시진 않나요? 태봉이 천지혜라는 그런 드라마 상에서 그 만담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예. 예.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아직 없지만 끝나고 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등산을 가도 심심하고 확실히 다녀도 심심하고. 윤상현 씨의 이상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스타일이신 여자를? 저는 20대 때는 비주얼적인 면을 되게 많이 봤는데 30대가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40이 되잖아요. 예. 이게 좀 실용적이고 이제 현실적인 그러니까 다정을 잘 꾸릴 수 있고 밝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밝아야 되고 아담하신 분이 좋기 때문에 좀 키도 작고 복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통통하게 되고 그런 거 좀 들어보니까 저희 섹션에 박슬기 씨라고 있어요. 표정 관리 좀 하시죠. 박슬기 씨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슬기 씨 계속 리포터의 여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씨 가장 매력 포인트죠? 호수 같은 눈망울 눈빛을 한번 좀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이 눈 속에 빠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아니, 저희 작가님이랑 지금 몇 번 들어가셨는데. 야, 너무들 빠지셨네요. 제 호수 같은 눈망울이 아니고요. 예. 제가 눈에 열이 많아서 조금만 피곤해도 이 눈 밑에가 이제 빨개지고 그래서 병원 안과를 갔더니 습관성 출혈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매력을 알아볼 시간인데 윤상현 씨 하면 또 귀여운 미소. 이런 미소인가요? 네, 이런 거요. 가슴에 자기 마음에 그 진심 어린 연기가 나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매력 포인트. 가수 뺨치는 놀라운 가창력. 상당하신데 또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신 건 아니면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차 안에서 뭐 시간이 난다거나 뭐 그러면 뭐 차에 뭐 갖고 다니는 이제 스프링 달린 마이크로 노래 연습을 한다거나 마이크 안에 그 스프링이 달려서 그러면 에코가 되더라고요. 그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바로 이렇게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스승 윤상현 씨가 일본으로 또 진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야, 본격적으로 한류를 타시는 건가요? 그 OST를 일본 쪽 매니지먼트사에서 이제 불러달라고 이제 일본어로 이제 개사를 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좋다. 그럼 또 이제 일본 분들을 많이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어 공부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죠? 일본어 공부는 꼭 해야 되고요. 하고 계세요? 일본어 좀 하고 있어요. 조금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히사시부리 데스 다이지로프 데스 이따가키마스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섹션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변화불상한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씨 다음에 또 만나요.